반대편에 가서 스위치를 당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. 오케이, 일로 넘어가면 반대편 갈 수 있을 것 같다. 오케이 오케이. 일로 못 가네. 어? 야, 머리 담을 수 있구나. 이게 또 있네 여기. 소리 닌자 허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? 지금 제약하는 캐릭터만 보시면 됩니다. 자, 반대편으로 가야 되거든요. 일로 갑시다. 보석도 하나 있네. 여기를 사다리 타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. 오! 어! 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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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았어! 이게 뭐야? 이거 사다리 낚시야? 이거 사다리 낚시야? 이게 뭐냐? 와, 이거 뭐야? 뭐야? 사다리가 저절로 내려갔어. 와, 개깜놀. 뭐지? 어, 나 진짜 놀랬다 나 지금. 자, 갑시다.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스위치 당기는 거 있는 것 같고요. 어, 이거 내려가는 길인데. 이쪽? 쪽인가? 오졌네? 어디? 어디야? 한 바퀴 돈 거 같은데 지금? 한 바퀴 돈 거 같은데? 이게 딱 한 바퀴 딱 도는 그건가? 한 바퀴 딱 돌게 해버리는 건가 이거? 가만 있어봐. 일로 가보자. 일로, 일로. 이쪽으로. 이쪽인가 보다. 쇼컷이라고? 쓰레기석 덩어리. 일단 올라갑시다. 여기 아닌 것 같아요. 아, 이게 쐐기석 원반을 먹는 그거래. 지금 저기 반대편으로 가면 쐐기석 원반을 먹을 수 있대요. 저 반대편으로 가려면 저 반대편으로 가려면 일로는 가기 어렵고요. 가려면 가겠는데? 아, 여기로 이렇게 띄워서 가면 되네. 일로 이렇게 가면 되나보다. 아, 여기도 길이 끊어졌네. 그러면 가만있어봐.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. 아, 여기 맨 처음 장소인가? 아예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다 지금. 그런 것 같은데. 저로 가려면 한번 내려가서 보죠. 여기 길이 상당히 복잡하네. 여기,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가봅시다. 여기 아니고요. 어, 또 여기 숨어있는 애들, 귀요미들 있네. 레버가 필요하다. 설마 이거 미믹일까? 미믹 같아, 그치? 말려있거든. 말려있는 건가, 이게? 그래, 뭐 경고가 없어. 어? 뭐야, 쐐기석 원반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였어? 아, 됐다. 와, 됐어 됐어. 먹을 거 다 먹었어요. 다 먹을 거 다 먹었어. 됐네, 제대로 찾아왔네. 와, 이거 진짜 길 미안합니다 여러분들. 유튜브에 편집 못할 것 같아요. 여기는 길이 너무 어려워서 여기는 편집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하지만 노아 잡는 씬은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. 그건 제가 편집하겠습니다. 거기는 제가 편집할게요. 어, 그거 말고는 조금 여기 편집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어, 깜짝이야. 어,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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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깜짝. 자,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냐면, 자, 정면으로 쭉 가면 계단이 있대요.
여긴가 보다. 여긴가 본데. 어? 여기서 보니까 공략인 이런 거문 여는 게 없는데. 이거 왠지, 야, 얘 보스냐? 설마? 환영이 있다. 여길 가라는 게 없어, 내용이. 여길 가라는 내용이 없어요. 비밀방이야? 아, 그래? 그러면 어스키님 이거 놓쳤나 보다. 그러면 일단 냅두고요. 나 무서워서 못 가겠고. 쇼커 먼저 열어야 될것 같은데. 그렇다면 어차피 다 무시하고요. 이쪽인 것 같아요. 사다리를 타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아 아, 어딘지 알았다. 여기다. 아, 일로 가면 되네. 일로 가면 되네. 오케이. 여기다. 여기네. 여기야. 쭉 가면 계단이 있대. 여기서 안쪽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다네요. 여기네. 오케이. 그러네.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되는 것 같은데? 오케이. 갑시다. 탑시다. 야. 이제 인간적 이제 의상 좀 바꾸자. 이게 쪽팔려서 안 되겠다. 그쵸? 이제 이건 되게 필요 없어요. 마력 때문에 잠깐 꼈고, 마력 방어 때문에, 그 다음에, 늑대 기사, 그 다음에, 바지는 무의가 낫더라고. 오케이. 뭐야? 그 다음에, 일로 가서 여는 건가? 스위치. 아, 이거구나. 이게 두 번째 쇼컷이라네요. 뭐 있냐? 깜짝이야. 여기가 어디로 이어지는부터 확인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시작하자마자.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. 그 다음에 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거야. 이렇게 되나 본데? 야, 오케이. 오케이. 그 아까 개어그그 개까지만 잡죠. 오늘은 그 비밀의 방까지 가겠습니다.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. 오늘은 비밀의 방까지 가겠습니다. 비밀의 방까지. 비밀의 방은 잡아보자. 그래도 비밀의 방까지는 한번 잡아보죠. 오케이. 비밀의 방까지는 잡아보죠. 좀 아쉽잖아 솔직히. 빡실 거야? 뒤지는 각인가? 뭐요? 니들 여기 있었냐? 야, 뭐야? 나 다른 데로 왔냐? 아직도 이거 쓰는 애들 있었네. 여기 완전 새로운 공간인데? 야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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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있어봐. 여기가 아니야. 여기가 아니야. 야, 여기야. 밑으로 가야 돼. 여기 새로운 길이었어. 어우, 씨. 오, 샹! 오, 헤스트 쓸 뻔했다. 그니까요. 잘못 간 뻔했어. 아, 또 제가 저기 있네. 여기서 아마 사다리 타고 이제 올라가야 돼. 오케이. 비밀의 방까지 잡죠. 야, 포인트 93,000이에요. 소울 미쳤다. 여기였죠? 이 방이었지? 체력 줘요, 체력. HP 서서히 해보. 이거 빼, 이제. 차라리 여기서. 쟤한테는 다른 걸 쓰자.
공격이 계속되면 HP 회복. 아니다, 최대 HP 이걸 가. 차라리 이걸 가고 그냥 하나 빨고요. 자, 가겠습니다.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잡아냅니다. 여기서 만약에 돈 다 잃을 수도 있어요. 자, 갑니다. 아, 얘야! 아, 얘야! 야, 미안하다! 미안하다! 얘 못 잡아요. 얘 못 잡아요. 냉기 때문에 못 잡아. 얘였구나. 미안해요. 잘못 왔습니다. 너 혹시 근데 여기 못 나오시니? 잠깐만 와볼래? 잠깐만, 이거 테스트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. 잠깐만, 여기 너 못 나오면 내가 너 참교육 들어가거든. 아이고, 미안해요! 정말 미안해요! 잘못했어요! 정말 잘못했어요! 잠깐만. 너 낙사하지, 그치? 여기 있으면 너 낙사해야겠는데? 떨어져봐! 나 뒤져, 나 뒤져. 이거 낙사할 것 같지 않냐, 얘? 개 무서워. 안 되겠어. 오우, 샹. 오우, 야, 내 안 되겠어. 얘 못 잡아. 아니구나. 기사 있는데요. 어떡하지? 기사 나 봤나봐. 기사, 야, 나 안 봤어. 미안해. 잠깐만. 무기 바꿔.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. 이거냐? 이거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갔냐? 아니 뭐 그 사이 집에 갔어 얘는. 양손으로 든 다음에 이걸로 잡으려구나. 야, 가만히 있어봐. 야, 아직 가능해. 아직 포기하지 않아. 아직 가능해. 개 무서워. 나 진짜 무섭다. 야, 이거야, 이거 가능해. 일로 이쪽으로 와. 이쪽 그대로 있어, 그대로 있어. 락권이 안 되냐? 아, 락권이 안 돼, 락권이. 타겟팅이 안 돼, 타겟팅이. 감으로 쏴봐? 아, 타겟팅이 안 돼. 아, 락권. 케이드! 야,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어봐. 이거 된다, 이거. 가만히 있어봐. 이거 됐거든? 야, 가만있어. 오빠. 이게 딜 안 들어간다고? 그래? 나 한번 넣어보자. 활이 더 좋을 거라고? 그렇다면 활로 바꾼다. 물리 데미지 이게 제일 좋네. 일반 활이 더 좋잖아, 데미지가. 안돼. 저 또 퇴근하셨네 저거. 자, 왜 화살이 없다고 나올까요? 일반 화살이 지금 있는 것들이 그러면 이거 될 거야. 됐어. 넌 뒤졌어. 넌 뒤졌어. 무서워. 벌써 온다. 진짜 이거 올 때 개 무서워 얘. 잠깐만. 봐봐, 여기 있잖아. 나 여기 있잖아. 멍청아. 개 무서워. 화살로 잡아보자 이거. 데미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만 하잖아요. 오케이. 떨어지는 거 아니지? 그냥 화살 다 써. 잡을 수만 있다면. 아, 나 스태미너 다는구나. 순간 체력이 다는 줄 알았네. 오케이. 이걸로 가는 거야.
이걸로 가는 거야. 여러분, 근데 실제로 얘를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. 얘가 정말 세요. 냉기가 엄청 세거든요. 근데 제가 냉기를 막아주는 게 한계가 되게 아이템이 냉기템이 되게 열악해요. 냉기만 없어서 냉기 속성만 해줘졌다. 가만있어 야, 가만있어봐 야. 아, 나 저거 나 진짜 잠깐, 이게 냉기가 없어. 내가 이거 봐, 내가 냉기가 없어. 내가 동네성 출혈 암흑 마력 이런거 다 했는데 냉기가 없어. 올라가서 활사? 아니 어려워, 그건 어렵고. 이거 맞다야, 이거 맞다야 하던가. 아니야. 어? 올라가서 활을 쏘라고? 그 전에 뒤질 것 같아. 잠깐만, 이거 일단 한번 여기서 오면 무조건 맞다인데. 야, 어차피 여기서 죽는다고 쳐도 소울은 금방 찾을 거다, 이 거리면. 그치? 그치, 이 거리면 소울 금방 찾아. 맞다, 있다. 맞다, 충분히 가능한데? 냉기 올라가, 냉기 올라갔다는 안 돼. 10새끼 이거. 아, 동상 걸렸어. 그래, 이게 얘가 진짜 얘가 이런 놈이야 얘들아. 아, 욕해서 미안해요. 아, 얘가 이런 놈이야. 아, 진짜 깝이다 진짜로. 다시 잡긴 지금 좀 어렵고요. 일단 오늘은 소울만 찾아야겠네. 이렇게 되는 이상. 안 죽어 이 자식들, 안 죽어. 나 그 소울이 어떤 소울인데 지금 이걸 내가 뺏으러 오니. 나쁜 자식들아. 그니까 화살 두 대만 더 막혔어도. 너 화살 쏘다 떨어져가지고 화살 쏘는데 갑자기 그냥 떨어지는 게 둥하고 떨어진 거야. 둥하고. 아, 이게 캠이 이제 어둡네. 밤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잔잔 심해졌어요. 그럼 이거 다시 당기고. 오케이. 다음에 그냥 이 소울 먹읍시다. 쟤는. 야, 그리고 있잖아, 칼을 강화하고 잡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었어. 지금 이제 만땅 채울 수 있거든요. 그레이트 소드 이제 만땅 채울 수 있어. 그래. 이거를 먼저 하고 잡았어야 됐어. 오케이. 일단은 이제 무명왕도 남고 이제 보스도 좀 남았는데 강화를 한번 하죠. 가서 데미지 얼마나 나오나, 최종 데미지 한번 보죠. 레벨 9랑 10이랑 엄청 다르다고 들었는데 왜 10강을 하는지 한번 데미지를 보면 알 수 있겠지? 글쎄, 나는 그레이트 소드 말고는 내 마음에 안 들어. 자, 원반 먹었고요. 근데 10강에 갈수록 중후한 보송 안 쓰는 게 낫대. 자, 갑니다. 자, 데미지가 한 30 정도가 올라가네요. 40 가까이 올라가는데 지금이 469예요 데미지가 지금 469고 강화를 했을 때 데미지는 500이네요 딱 500 되네요. 데미지 딱 500에서 끝나는구나. 자, 쇠기성 원반 강화, 소울은 3300밖에 안 들어. 갑니다. 됐어요. 불강했습니다 여러분들. 여러분, 그레이트 소드 불강입니다. 그레이트 소드 데미지 500이에요, 500.
중후한 보석 한번 껴봐. 중후한 보석이 후반에는 안 좋다고 들었거든 내가. 한번 데미지가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면. 아, 이거다. 이거 봐, 데미지가 훨씬 낮아요. 지금 뭐 훨씬까지는 아닌데 보면은 원래 데미지를 약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496. 그렇죠? 굳이 낄 이유가 없어요. 이건 뭐야? 이게 왜 월등하다 나오지? 아, 이거 능력 보정이 사라지는구나. 다른 능력으로 되는구나. 지금 이게 제일 좋아. 여기서 뭐 할 거 없어. 그냥 써도 되나가 아니라 그냥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. 그래, 이게 제일 좋은 거고. 자, 체력적으로 올인합니다. 무게를 위해서. 이것도 다 먹어버려. 싹 다 빱니다. 됐어요. 이제 레벨 95고요 지금 제가 하려는 게 뭐냐면은 이 방패를 이제 빼고 이걸 끼고 싶어. 용사냥꾼의 대형 방패. 이 꼈을 때 지금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면 91%가 나가요. 미쳤다. 그러니까 이제 HP 증가 이런 거 끼지 말고 여기서 이제 뭐냐, 최대 장비 하벨의 반지 이거 끼면 80.5%네 아무래도 조금 의상을 무의 쪽으로 가면은 훨씬 무게감이 줄어요. 77%야 지금. 76.2%거든요 70% 내외가 되면 쿰척 안그래. 최대한 체력쪽을 좀 찍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좀 노가다를 해서 이 방패를 끼면서 게임을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 들어가시면 유튜브 구독하기 있어요. 더 많은 다크소울3 영상 보실 수 있고요. 그 외에 비디오 게임 한 4천 이제 한 200개 정도 되나요? 상당히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조회수도 요새 많이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.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